여러분의 시각적 기억력은 얼마나 좋은가요? 캔 디자인만 보고 브랜드를 알아볼 수 있나요? 곧 알게 될 거예요. 이건 뭘까요? 세븐업 스프라이트? 아니면 마운틴 듀? 마운틴 듀예요. 이 녹색 캔은요? 세븐업입니다. 이 음료는 아시겠어요? 펩시, 네스티, 레드불? 정답은 네스티입니다. 이 과감한 주황색 캔을 보세요. 어느 브랜드인지 맞추실 수 있나요? 언브루, 환타, 립튼? 환타예요. 이 파란색 캔은요? 나치 익으신가요? 펩시예요. 이 빨간 캔의 브랜드를 아세요? 닥터페퍼, 코카콜라, 펩? 이 흰 줄 보이시죠? 그건 코카콜라 디자인이에요. 다음 캔이에요. 스프라이트, 슈웹스, 네스티? 어느 걸까요? 이 레몬이 낯익지 않나요? 스프라이트, 잘했어요. 쉘리는 반 친구들과 파티에 가고 싶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허락을 구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절대 안 돼. 이번 주말은 시골에서 조부모님과 보내. 얼마 전에 새 작은 집으로 이사하셨어. 라고 말했어요. 쉘리는 그러기로 하고 집을 나갔어요. 하지만 사실은 파티에 갔습니다. 주말이 지나고 집에 왔을 때 쉘리의 아버지가 물었어요. 조부모님 댁에서 뭘 했니? 쉘리가 대답합니다. 대부분 위층에서 공부를 했어요. 아버지는 쉘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즉시 알았어요. 하지만 조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쉘리가 방문했는지 묻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쉘리는 위층에서 시간을 보냈다고 했지만 조부모님 댁은 1층 집이었어요. 밥은 오렌지를 좋아하지만 동시에 아주 싫어해요. 이 상황을 설명할 수 있나요? 과일 오렌지는 좋아하지만 색깔 오렌지색은 싫어해요. 아니면 그 반대일 수도 있고요. 금요일, 밥은 출장에서 돌아와 아내 엘이 사라졌다는 걸 알게 됩니다. 아내는 단서를 남기지 않았고 모든 소지품과 핸드폰은 집에 있었어요. 밥은 경찰을 부릅니다. 경찰은 아내의 최근 통화 목록에 있었던 4명의 사람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엘의 오빠가 말했어요. 제가 아침에 전화했어요. 이틀 전 엘이 마지막 사랑니를 뺐거든요. 여전히 통증이 심해서 출근도 하지 않았어요. 밥이 말합니다. 방금 출장에서 돌아왔어요. 일주일 동안 다른 주에 있었어요. 엘의 동료는 말했어요. 엘이 오늘 하루 휴가를 냈는데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녀의 치과 의사는 이건 목요일에 찍은 엘의 치아 스캔입니다. 오늘 사랑니에 있는 충치를 치료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오지 않았죠. 그래서 진료를 연기하기 위해 제가 전화했어요.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을까요? 오빠예요. 그에 따르면 엘은 수요일에 사랑니를 모두 뺐어요. 하지만 이건 치과 의사의 이야기와 모순됩니다. 스캔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세요. 실제로 목요일에 만들어졌어요. 벨라는 새 남자친구에게 셀카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는 이 이상한 메시지로 답장을 했어요. 벨라가 무슨 일인지 알아내는 걸 도와주시겠어요? 벨라의 남자친구는 매우 겸손해요. 그의 메시지는 나한테 과분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모지로 음료를 추측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예요. 아시겠어요? 레드불, 정말 잘했어요. 이 암호를 해독하세요. 초콜릿 쉐이크. 이건 어때요? 딸기 밀크 쉐이크. 다음 문제 아시겠어요?
세븐업. 이 음료는요, 보기보다 쉬워요. 과일 주스. 다음 문제를 풀 수 있다면 여러분은 천재예요. 환타예요. 이 미스테리를 풀 수 있나요? 당연히 오렌지 주스죠. 이 문제는요? 아시겠어요? 아이스 커피. 이건 어때요? 정답은 마운틴 듀입니다. 누군가가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마녀인 글렌다에게 잠자는 저주를 걸었습니다. 사건은 밤 8시에서 10시 사이에 일어났어요. 경찰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 중에서 4명의 용의자를 찾았어요. 조카인 제시카는 어린 마녀예요. 아직 마법의 힘이 없어요. 크리스티나, 30년간 글렌다 가족의 점쟁이. 루크, 사촌, 아끼는 강아지인 완다가 2주 전에 도망쳤기 때문에 우울증에 빠져 있어요. 마지막으로 글렌다의 사업 운영을 돕는 변호사 워싱턴 씨. 경찰관은 단 하나의 질문을 했어요. 어제 저녁 8시에서 10시 사이에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그들의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서관에서 새로운 주문을 배우고 있었어요. 컬렉션을 위해 새로운 타로 카드를 사고 있었어요. 강아지 완다와 함께 산책하고 있었어요. 사무실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죠? 루크예요. 개인 완다는 2주 전에 도망쳤어요. 카일의 부모님은 주말에 집을 비웁니다. 카일은 집에서 작은 파티를 열고 세 사람을 초대해요. 팀, 샘, 그리고 미아. 손님들이 도착하고 파티가 시작됩니다. 어느 순간 카일은 누군가가 그의 부모님의 침실에서 모든 보석을 훔쳤다는 걸 알아차립니다. 카일은 손님 중 한 명일 거라고 믿고 모두에게 질문합니다. 각 손님은 두 가지 진술을 합니다. 하나는 진실이고 하나는 거짓이에요. 팀은 말합니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난 집에 없었어. 알아, 미아가 보석을 훔쳤어. 샘이 말했어요. 미아가 도둑이야. 내가 봤어. 난 이미 보석이 많아. 그리고 마침내 미아가 말합니다. 난 보석을 훔치지 않았어. 팀은 사실을 말했어. 그는 집에 없었어. 누가 보석을 훔쳤나요? 만약 팀이 도둑이라면 그의 진술은 모두 거짓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 미아가 도둑이라면 팀의 모든 진술은 사실이 되죠. 그건 조건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샘이 도둑입니다. 이 음료 브랜드 아시겠어요? 트로피카나. 이 수수께끼는요, 이모지를 해독하세요. 닥터 페퍼. 다음 문제 아시겠어요? 립톤이에요. 다음 문제는 풀 수 있을 거예요. 말은 쉽죠? 네스카페예요. 다음 문제를 풀어봐요. 카푸치노. 이 문제는 어때요? 미닛메이드예요. 이건 뭔지 아시겠어요? 스타벅스. 피오나는 슈퍼마켓에 가서 언니에게 무엇을 사야 하는지 문자를 보냅니다. 언니는 명확한 대답 대신에 이걸 보냅니다. 무슨 뜻인지 알아맞힐 수 있으시겠어요? 언니는 피오나에게 오레오 쿠키를 사라고 합니다. 키티는 아침 일찍 그녀의 꽃집에 와서 가장 비싼 백합이 도난당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경찰을 불렀어요. 형사는 가게에 도착해서 키티에게 질문을 합니다. 키티는 말했어요.
밤 10시에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갔어요. 제가 떠날 때 백합은 가게에 있었어요. 형사는 용의자 3명을 확보하고 그들의 집을 방문합니다. 경비원이 말하길, 어젯밤에 당직이었어요. 아마 제가 다른 층에 있을 때 도둑이 가게에 몰래 들어갔을 거예요. 이웃 커피숍 바리스타는 저녁 8시에 가게 문을 닫고 바로 집으로 갔어요. 라고 말합니다. 청소부 아주머니가 말하길, 전 백합에 심한 알레르기가 있어요. 가게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누가 거짓말을 하죠? 청소부요. 집에서 기르는 식물 중에 백합이 있어서 이 꽃에 알레르기가 있을 리가 없어요. 누군가가 사악한 마법으로 프랭크라는 이름의 억만장자를 얼음으로 바꿨어요. 프랭크의 아내인 소피는 경찰에 신고합니다. 그들은 프랭크가 녹기 전에 마법을 풀기 위해 서둘러야 합니다. 형사는 소피에게 먼저 묻기로 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죠? 소피는 말했어요. 모르겠어요. 그는 하루 종일 전화를 했어요. 위층에서 웅얼거리는 소리만 들었죠. 형사는 범죄 현장을 뒤지고 쪽지를 발견합니다. 이 쪽지에 이상한 숫자 조합이 있어요. 형사는 전화기를 꺼내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말했어요. 사건을 해결했어요. 누가 프랭크를 저주했는지 알아요. 여러분은요? 프랭크 쪽지의 숫자를 해독하면 와이프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소피가 바로 사악한 마녀예요.